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여론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장 3배 넓이의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하고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을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주춤했던 닭고기 소비가 초복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AI 사태도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역 농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경영비는 크게 오르면서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원점에서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교육의원을 폐지하자는 결과가 나올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권고안은 인구가 늘어난 선거구를 두 개로 나눠 의원 정수를 2명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지역구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 신중하는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을 때 그 국민적 여론을 부담에 안고 그 부담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주냐는 문제죠. 결국 선거구 획정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달 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전부 수용해야 된다. 3자가 그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회와 도의회와 도가 좀 기본이 되고 우리 여기가 축이 돼서 도민과 함께 결정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아쉬운 대로 큰 차질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여론조사는 두 개 기관을 선정해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안과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위원을 폐지하는 안을 묻게 됩니다. 그 분구 두 개, 그게 이제 안 되면 현재 29개 가지고 그 아차 두 군데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합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의원 증원에 대해 제주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위원 폐지로 도민 여론이 모아질 경우 소수 정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돼 획정안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오늘 현안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의원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농지로 개간해 비싼 값에 팔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면서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혁태 기자입니다. 해발 250m의 중산간, 키가 큰 소나무와 식물들이 빼곡한 숲을 지나자 황무지로 변한 땅이 드러납니다. 10m가량 높이의 언덕이 잘려나갔고 땅 속 안반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땅주인 강모 씨는 굴삭기 운영자와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이곳 임야를 농지로 불법 개간했습니다. 울창한 산림지역이었던 이곳은 불과 1년여 만에 황폐하게 변했습니다. 훼손된 면적만 축구장 3개를 합친 면적보다 넓은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개간 과정에서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 5만 3천여 톤을 골재 업체에 팔아 챙긴 돈만 3억 9천만 원. 여기는 뭐 불법인지 뭐 그건 모르잖아요. 차량에 실려오면은 한 평에 얼마 그 운반비로 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수도시설까지의 밭작물까지 파종하자 이들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사 시에는 성실하게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 후에 사후에 이제 깨를 뿌리든가 해가지고 원상복구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되고 또 조사 단계에서 이제 소나무 같은 게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해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농지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산림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초복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음식으로 삼계탕을 빼놓을 수 없죠. 지난달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뒤 크게 줄었던 닭고기 소비가 요즘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식당 안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는 뜨거운 닭백숙이 제격. 푹 구운 닭고기를 뜯으며 땀을 흠뻑 흘리고 나니 이열치열을 실감합니다. 복날이고 해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서울에서 이제 친구들 내려왔는데 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라고 왔어요. 아유 맛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AI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토종닭 식당들도 복날을 맞아 매출이 예년 수준 가까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돼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교해서 이제 주말 때는 이제 복날이라도 손님이 더 많고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지난달 2일 제주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가금류 14만 5천 마리가 살처분됐지만 이후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최대 바이러스 잠복기도 끝나면서 AI 발생농가 반경 10km 내에서 마지막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AI 종식 선언을 하고 가금류 이동 제한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번 그 검사 결과가 아무런 이상 없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방역대도 해제하고 제주도 내에 발생했던 AI를 종식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AI 사태가 마무리되가면서 한여름 무더위의 가금류 소비도 예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AI의 여파로 계란값은 오른 반면 닭고기 값은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계란은 특란 30개 기준 소비자 가격이 7,980원으로 작년보다 2,600원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닭고기는 중품 기준 한 마리에 5,34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농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경영비는 크게 오르면서 빚을 갚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감귤 하우스를 지은 강창민 씨. 태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발전기와 환풍기도 설치했습니다. 노지 감귤만으로는 수입이 적어 시설 재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재비에 인건비까지 올라 대출 빚은 좀 채 줄어들 줄 모릅니다.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는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죠. 네. 수익은 이제 또 고정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제주 지역 농가의 가구당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도내 농가당 부채는 6,400만 원. 전국 평균 2,700만 원보다는 갑절 이상. 농가 부채가 가장 적은 충북보다는 6배나 많았습니다. 특히 농가 부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2%씩 증가했지만 농가 소득은 3% 느는 데 그쳤습니다. 고품질 농작물을 개발하거나 농작물 간 품목 조정 아니면 해상 물류 비용을 보조해 준다든지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요. 농작물 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2% 증가한 데 비해 농업 경영비는 13% 가까이 늘면서 농가 부채 상환은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카지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정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제주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카지노의 적격성 심사 기준과 방법, 인허가 취소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카지노는 한 번 인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돼 행정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KBS 제주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KBS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감사위원회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지난 2015년 7월 KBS의 보도에서 감사위원장이 감사 기간에 해양수산연구원장을 만난 것을 부인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농협 비상임이사 후보 56살 김모 씨 등 5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실시된 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6명에게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 등 모두 3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갈창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홍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여자 문제를 놓고 학교 동창생인 B 씨와 발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한라산 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분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후생복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된 임금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제주도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후생복지회 소속 노동자는 모두 12명으로 윗세 오른 매점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